여기에는 여러분들 80년대 모델인데 여기에 올가미가 있어. 올가미가 뭐냐, 사람 죽을 때 먹다는 그 올가미 아직까지 있을라나 없을라나 잘 모르겠어요. 우리 애기가 뭔지 안 온지 오래돼갖고 우리 아직 모르겠어. 우리 아직 모르겠어. 이거 있을라나 없을라나 없다고 해갖고 뭐라 하지는 마세요 여러분들. 확실히 모르니까. 어? 뭐야? 없어. 어? 있다 있다 있다. 와, 그대로 있네. 아, 걔 누가 올릴 힘이 없잖아 이게. 올가미 올가미. 어? 올가미 올릴 힘이 어디가 없어. 봐봐 이거, 오늘 처음 보시는 분들 잘 보세요. 올가미 올가미. 와, 아, 글씨 아쉽다. 자, 여러분 봐보세요. 그때 이게 빨간색 글씨로 이렇게 써있잖아요. 여기 살기 너무 힘들다. 어디선가 들려오는 소리에. 뭔 소리야? 뭔 소리야? 더클더클 소리. 야, 잘 봐. 믿어봐. 꼬리씨 어딨어? 꼬리씨 어딨어? 꼬리씨 이거 여기 있어. 잠깐만, 여기 있어. 어? 어? 뭐야? 야, 뛰는 거야. 뛰어. 아, 니 거기서 뭐해? 왜 옷장을 그렇게 계속 뒤져? 형님, 나 지금 난 못 들었어. 추워서요. 아니, 추워서요. 안 들려 나 여기까지. 잠깐만, 좀만 더 크게 해봐. 좀만 더 크게. 근데 중요한 것은 옷차림이 얇지가 않아. 나이가 어떻게 돼? 나이 좀 알 수 있을까? 저 새끼 남자한테 검은 옷보다 비싸게 나오는 거 알아? 예, 남자 맞습니다. 형님, 여러분, 27. 중요한 것은 죽은 지가 얼마 안 된 것 같아. 형님, 한번 물어봐. 야, 너 나 이거 확실히 맞았는데 지금 이거 말하는 거 지금 거짓말 아니야? 야, 여러분들, 후신이라고 해갖고 거짓말 안 치는 거 아니에요? 사람과 똑같아요. 응? 사람도 거짓말 치듯이 똑같다고. 잠깐만, 너 가지 마봐. 왜 추워? 왜? 와, 야, 사투리 쓴 거 벗어? 야, 니 말고 미친놈아, 니가 왜 이해하고 있냐? 이 구신 새끼 산송병아. 나도 물 줘. 안 줘. 니 죽은 지 얼마나 됐다고? 나 아까 못 들었어. 진짜요? 와, 이게 뭔 소리야 방금도? 야, 여기서 지금 기운이 네 말고 하나가 더 느껴지는데 네 말고 여기 또 있어 없어? 뭐라고?
야, 그런 거를 왜 나한테 부탁해? 그런 걸 왜 우리한테 부탁해? 그런 걸 왜 우리한테 부탁하냐고? 와, 대박이다. 우선 여러분들, 야가 하는 말을 우선 고지고 뜨지 다 고지고 때로 우선 믿어본 상태에서 내가 얘기를 해볼게. 저그 집이 여기 근처라는 거예요. 저그 집이 여기 근처라는 거예요. 저그 집이 근처라는데 뭐라고? 또 얘기해봐. 잠깐 천천히 얘기해. 천천히. 그냥 길에서 객사 있네. 그냥 특별한 사연은 없고 길에서 객사 있어. 자기네 집에 가서 지 옷이 있다는 거예요. 지 옷이. 지 옷을 좀 갖다 달라고 해. 지 옷을 좀 갖다 달라 한다니까. 우선 속눈썹 치고 한번 따라가 보게. 우선 내가 너 말이 진짠가 거짓말인가 우선 너를 따라가 볼게. 야, 구진아, 혹시 뭐 날라가던가 혹시 뭐 택시 잡고 뭐 가불고 그러면 안 된다. 택시 잡고 그러 하면 안 돼. 우리 지금 현금 하나도 없어. 우와, 야, 그래. 슈트 보소? 나가. 뭐야? 어? 쫓아가네. 와, 진짜 간다. 야, 천천히. 자, 여러분, 우선 후레쉬를 내가 끌게. 뭐야, 어디로 가는 거야? 앞에 봐. 뭐야? 어? 저기 간다. 와, 너무 빠른데? 야, 천천히 가! 너무 빠르다. 와, 씨. 뭐라고 손짓을 하네, 우리. 야, 빨리 걷지 마봐. 우리 걸음하고 맞히는데? 봐봐. 우리 걸음하고 맞춰. 우리가 빨리 오니까 지도 빨리 그거 한 줄 알고. 우리 걸음이랑 맞추네. 여러분들, 일단 만약에. 아니, 폐가면 같이 들어가고, 만약에 사람이 산다. 그러면은. 사람 산다 하면은 혼자 들어간 거야. 야, 자, 여기 이쪽인데 일단 한번 들어가 보고 내 형님 바로 뭐 길 같은 나오겠냐. 여러분들 들어가 봅시다. 아니 그래도 잠깐. 어? 걔 있어. 계세요? 왔다. 계세요? 어, 사람 계세요? 사람. 계세요? 어, 잠깐, 사람 있어. 여러분, 소리 좀 잠깐 줄일게요. 어머니 들어가 볼게요. 예. 가요. 예, 어머니. 꼭 좀 부탁해요. 예, 어머니 뭐 편 쉬세요. 예, 야, 늦은 시간에 정말 죄송했어요. 꼭 좀 부탁해요. 예, 아이고 어머니 죄송합니다. 예, 어머니 쉬세요. 꼭 좀 부탁해요. 예, 어머니 들어가세요.
어머니 들어 나오지 마세요. 들어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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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니 들어가세요. 어머니 들어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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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걱정하지 마시고. 지금 나 채팅창 개 더러운 거를 진짜 상황 설명을 좀 생각하고 해봐라. 여기서 뭐 주작이라고 말하. 새끼, 새끼. 인생 불쌍한 새끼야. 응? 인생 불쌍한 놈아. 뭘 해도 오늘은 좀 주작이란 말은 좀 빼자. 저 엄마 생각을 해봐라. 자, 여러분들. 일단은 좀 집중하고 제가 얘기해 드릴게요. 일단은 뭐 좀 제가 한 20분 있었나요? 그 정도 있는 것 있었던 것 같은데 그 정도 있으면서 많은 얘기를 들을 수는 없었어요. 어차피 계속 울고 계셔가지고 일단 이걸 염두에 두시고 들으세요. 일단 뭐 때문에 누구냐고 뭐 이렇게 좀 처음에는 좀 경계심을 갖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하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제가 일단 제 사정 얘기를 하고 이래를 하니까 혹시 아드님 여의시지 않았냐? 여의시지 않았나요? 여쭤봤어요, 제가. 바로 놀래요. 왜 바로 놀래? 아드님이 여의시지 않았냐고. 에? 와, 어떻게 뭐 알고 한 게 좀 우아한 표정을 지으시지. 그렇지. 괜히 괜히 그렇게 한 게. 갑자기 이 새벽에 갑자기 와. 그렇지. 하고 제가 사실은 제가 이러이러한 사람입니다. 예? 이러이러해서 이제 아드님하고 아드님을 뵙고 예, 조금 얘기를 나눌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었습니다. 말씀을 드렸어요. 아. 예, 그런 기회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해서 아드님을 뵙습니다. 그래도 못 믿으시더라고. 사실 제가 이러이러해서. 아, 잠깐만. 근데 잠깐 말 잘 하면 엄마 혼자서죠? 아버지도 계시지만. 아버지도 계셨어요? 네, 아버지도 계셨었어요. 아, 아버지. 안 나오셨어, 아버지는? 네, 아버지는 좀 계속 저기서 막, 좀 뭐라 해야 되지, 좀 감정이 너무 북받쳐가지고, 좀 따로, 옆에, 따로 이제 안방에 계셨던 것 같아. 그래가지고, 제가 그 커피를 받기 바로 직전에, 갖고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아드님 인상 차이가 이러이러하지 않냐? 그러니까 어머니께서 놀라시면서, 맞아요. 하면서 그 다음에 바로 커피를 받은 거예요. 그 다음에 바로 커피를 받은 거예요. 갖고 이제, 어머니께서 이제 경계심을 좀 이제 그때 커피를 주시니까 이제 경계심을 풀고 대화할 의향이 있으시구나 라는 걸 딱 그때 그 커피 받을 때예요, 여러분들. 제가 그래갖고 그걸 보여드린 거예요. 제가 커피를 받고 말씀을 나눴어요. 이렇게 아드님하고 이렇게 뭐 얘기를 나눠서 갖고 이제 많은 얘기를 안 나눴는데 지금 아드님이 여기 자리를 일러줘가지고 여기로 왔다. 왔다. 근데 아드님은 이 자리만 일러주고 지금 어디론가 또 가버렸다. 어디론가 또 가버렸다. 이제 말씀드렸어요, 함께. 그때부터 이제 어머님이 이렇게 울기 시작하신 겁니다. 어머님 좀 진정하신 게, 어머니께서 그 한마디, 와, 그때 저희 부모님을 생각했습니다, 자. 아들, 잘 있던가, 와, 나 씨발 슬퍼, 아! 잠깐만, 잠깐만. 내가 운전할게. 내가 운전할게. 잠깐만. 아들 잘 있던가요? 아들 잘 있던가요? 아까 저한테 그러더라고. 아들 잘 있던가요? 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와, 저버렸네. 예, 아드님 잘 있대요. 건강히 잘 있대요. 건강히 잘 있어요. 건강이 잘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아드님이 춥대요. 어머니께서 말씀하시더라고요. 교통사고로 작년 이맘때쯤 된 것 같대요. 1월 아까 며칠이라고 1월 13일인가 뭐 기었던 것 같아요. 빈방길에 교통사고가 났는데 차 밖으로 튕겨져 나갔대요. 유리창 밖으로. 그래갖고 교통사고로 죽은 게 아니라 차 밖으로 튕겨 나갔는데 동사로 죽었대요. 동사로 병원에서 그렇게 말을 했대요. 살 수 있었는데 동사로 밖으로 튕겨 나가는 바람에 누가 발견을 못 해가지고 외지 시골이라 결혼할 여자가 있었대요. 결혼을 앞두고 있었는데 그렇게 됐대요. 하고 그 결혼하려고 했던 여자도 같이 따라서 죽으라고 막 자살 시도를 몇 번 했대요.
하고 어머님한테 제가 말씀드렸어요. 아드님이 많이 춥다고 하니까 혹시 아드님이 뭐 옷 얘기를 하더라 이렇게 말씀드렸었어요 하고. 혹시 어머님 혹시 깜빡하시고 혹시 뭐 따로 챙겨두신 옷이나 혹시 있는 거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고 있으시면 한번 주시라고. 아 여기 있네 이렇게 하시면서 이렇게 옷을 계속 그때까지도 어머님이 계속 울고 계시면서 찾고 계세요. 울고 계시면서 옷방에서 오래 걸렸구나. 네, 울고 계시면서 막 이렇게 막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아들 추운데 막 어머니 뭐 좀 같이 가자 막. 네 맞습니다. 갖고 이제 제가 이제 어머님에게 제가 이거 해가지고 좋은 곳에 이렇게 딱 아드님 안 죽게 이렇게 해드린다고 할게요. 어머니께 당연히 그러죠. 같이 가자고. 아니 어머니 일단은 제가 어머니 연락처를 따로 받았고 어머니 연락처를 따로 받았고 왔어요. 아드님께서 지금은 안 계신데 저한테 혹시 무슨 말을 전하거나 할 때 이렇게 어머님한테 다시 또 전화를 드리거나 이렇게 제가 더 좋은 곳으로 갈 수 있게끔 제가 어떤 조치를 좀 취하겠다고 제게 신신하고 있는데 어머니께서 계속 같이 한번 가자고 같이 가자고 가서 아, 그래서 아까 보니까 그 식탁에서 네, 엄마가 막 이러시고 네, 막 계속 네, 여러분 그냥 이 추운데 집이 냉방이에요. 아, 집이 너무 추워. 그게 아 그러면 그냥 그 이번은 그냥 제 생각 그냥 집이 너무 추워요. 혹시 여러분들 그렇게 해도 될까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오늘 그 보내주셨던 풍 저희 혹시 기름이 없어서 못 넣으실 수 있는데 기름을 한번 이렇게 오늘 받은 풍으로 네, 좀 괜찮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아 당이 된다고요. 아, 감사합니다.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하고 어머님 일단 마음을 제가 진정시키고 아버지한테도 이렇게 따로 이렇게 말씀드리고 아버지한테도 이렇게 말씀드리고 우선 당장 할 수 있는 거는 춥다고 하니까 옷을 먼저 태워주고 내일 제가 가서 초대를 해야 될 거 같아요. 옷? 옷 한번 보여. 마이 보세요. 겨울 마이 같아요. 겨울 마이네. 이게 엄청 두꺼워. 겨울 마이네. 네. 겨울 딱 마이. 기분이 딱 그 가고 딱 네. 맞네. 네. 기네. 딱 맞네. 기네. 그 딱 받을 때 그런 느낌 들더라고. 딱 지꺼다. 남자들이 좋아할 딱 그 27대. 오. 하고, 잠깐만, 니 담배 하나만 해주고. 여러분들, 내가 그, 좀 기도 좀 드려서 잠깐만, 소리 잠깐만 줄일게요. 좀 이런 거 좀 보여주는 거 좀 싫어하니까. 앞에다 해갖고, 담배 하나 해주고. 어차피 이거 담배 보이는 거 상관없어. 우리가 피는 게 아니라. 상관없어. 우리가 피는 게 아니라. 소리 잠깐만 줄일게요. 제가 잠깐만 좀 기도 좀 드릴 게 있어가지고. 다 잘 됐네.